이번이 최근이면 사실. 라면. 바다 보면서 이거 라면 먹으면 기똥차지. 근데 낭만이 없으시네. 낭만이 없어. 여러분 추천들죠? 바닷가가 뭐 그렇죠. 오늘 날씨가 별로 좋지도 않았는데. 그래서 날씨 좋으면은 고동, 배말 뭐 그런 거 있잖아요. 거북손 따가지고 라면에 넣고 먹으면 더 맛있게. 오랜팬님 어서 오시고. 김치 해가지고 예? 이렇게 파도가 치는 날에 낚시가 어떻게 돼요? 뭐 추천도 누르고 팬가입도 하고 이렇게 뭐 좀 호응이 좋아야 뭐 응? 정보도 알려드리고 하는 거죠. 그것도 다 제가 찾느라고 힘들었거든요. 세상에 고응자가 어딨어요 여러분? 물론 처음부터 보셨던 분은 이름 알겠지 나왔지. 누구랑 와? 혼자 왔으니까 혼자 밥 먹고 있어. 응? 혼자 왔으니까 혼자 먹고 있어. 사팔팔이 또 밥 있긴 한데 밥까지 말아 먹으라고. 고기는 고기 먹어야지. 먹어야지 좀 있으면. 이거는 이제 좀 바다에서 먹는 라면 맛을 느끼기 위해서 끓여 먹은 거고. 안삼탄면을 제일 좋아해요. 어렸을 때부터 안삼탄면 잘 먹었는데
라면 식었을 때 해야지. 이 맛이지, 이 맛. 영덕이요? 영덕 안 가요, 더 멀어요. 여기 가까워. 여기 부산에서 한 시간 정도면 와요. 한 시간 조금 넘게 걸리면 옵니다, 여기. 영덕 가려면, 멀어요, 훨씬 더. 라면 두 개가 순삭입니다. 라면 순삭. 안에 김치 넣었어요. 김치를 넣었으니까 더 많이. 혼자 여행 기분 아닙니까, 여러분? 응? 나 혼자 밥을 먹고, 응? 나 혼자 여행 가고. 아, 보담 재미없어. 참으로 건방진사기가. 여기 병주 간포.
나갔다.